오늘은 은진송 시의 조형물과 문중의 유래를 유교수가 돋보기로 비춰보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먼저 은진송 시 문중이 설치한 조형물을 살펴볼까요? 우뚝 선 원형의 조형물은 우위로 솟아오르는 생명감 넘치는 불꽃의 형상과 전통을 이어받은 은진송 시 뿌리를 상징합니다. 상승감과 안정감이 함께 조화를 이룬 이러한 형상은 명문 거족의 끝없는 발전과 번영을 염원하는 마음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중앙에 자리한 힘있는 문주 형태의 조형물은 학문을 숭상하고 양심을 지켜온 선조들의 고전 절의를 형상화한 것이죠. 이를 조형물의 정중앙에 배치함으로써 이것들이 가문의 저력과 원천임을 암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것은 또한 은진송 씨의 위상을 드높이고 면면이 맥을 이어가려는 계승의 의지를 담고 있는 역사의 문을 뜻하기도 한다고 작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은진송 씨 문중의 유래에 대해 돋보기로 비춰보겠습니다. 은진을 본관으로 하는 송씨는 고려 판원사 송대원을 시조로 하여 많은 학자와 현인을 배출한 명문 거족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4세 집단공 송명의는 불사이곤의 절의를 지켜 회덕에 내려와 은둔한 선비였죠. 중시조인 6세 송유는 청상고절의 열부 류조비로 치왕받는 어머니를 모시고 회덕 배달촌에 정착하니 그 땅이 송촌입니다. 그곳에 조촐한 당을 지어 명사들과 교유하며 유유자적하니 세인들은 그를 은덕불사의 처사 쌍청당이라 불렀죠. 7세 집현공 송계사와 송계중에 이르러 가문이 크게 현창하여 호서살림의 연원이 되었죠. 조선 유학의 대표적인 인물인 동춘당 송준길, 우암 송시열의 대학자가 배출되어 동국 18현으로 문묘에 배양되었습니다. 이 정신은 가학으로 계승되어 문중에는 학자와 충신열사들이 연이어 배출되었죠. 과거에 급제한 분이 연방 소과에 236명, 용방 대과에 75명, 호방 무과에 80명이나 됩니다. 임진 병자 양란에 순절한 5명과 을사늑약에 절사한 2명, 충절로 화를 입은 분이 6명, 충효열의 정녀가 내려진 분이 20여 명이나 되죠. 정승 2명, 대제학 1명, 경연관 10 12명, 시호를 받은 분이 18명, 부조에 은전을 입은 분이 4명, 호당이 2명, 종묘 배향이 2명, 서원 배향이 20여 명에 이릅니다. 이분들이 남긴 문헌이 280여 종이고 유적과 유물이 전국에 산재해 국보와 문화재로 보존되고 있죠. 이렇듯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은진송 씨 39개파 25만여 종원은 오늘도 선조의 숭고한 충효절의 선비정신으로 국내는 물론 지구촌 곳곳에서 나라 발전과 결의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습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에 의하면 은진송 시 인구는 22만 6,050명이었습니다.